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별로 전문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ASMR 콘텐츠로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하도 오래 써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떨어져요. 에어패드에서. 그래서 이거를 착용하고 나면은 얼굴에 검은색 점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샀으니까, 아니다, 고등학교 때 샀구나. 엄청 오래 쓴 친구예요. 네, 이제 도와드릴 때가 된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전자기 기능 고장내지 않고 쓰는 편이라 이 친구도 아직 멀쩡하게 쓸수 있는데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때문에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얘는요 크래쉰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헤드폰이고 학생이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비싼 걸살 수도 없거니와 헤드폰에 대해서 아는 게잘 없어서 그냥 가성비가 좋고 중저음이 잘 비교적 풍부하게 들리는 그런 모델을 검색하다가 발견했어요. 혹시 쓰시는 분들 또 가격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합니다. 모델명은 CSHP500이에요. 초점이 안 맞네. 이거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촬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끼끼거려요. 그래서 주로 소리를 잘 듣고 싶을 때 쓰면 좋은 게 헤드폰이잖아요. 왜냐면 잡폐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편집할 때 많이 썼는데 이 끼끼거리는 소리 때문에 좀 방해됐던 적이 많이 있어요. 녹음할 때도 얘 때문에 좀 고생했고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흔적을 남겼네요. 따로 파우치, 아이고, 원래 따로 이렇게 파우치를 주는데 어차피 파우치에 별로 담아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친구는 집이 크죠. 오디오 테크니카에서 나온 ATH-M20X입니다. 취향이 중저음이 좀 풍부하게 좀 표현이 잘 되는 헤드폰을 좋아해서 그쪽을 많이 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잡폐 기능. 잡폐 기능은 뭐냐면 얼마나 헤드폰이 주변 소음을 잘 차단해 주는가인데 기능이 좋으려면 만약에 이렇게 이어패드 귀를 덮는 부분이 작은 경우에는 좀 썼을 때 압박감이 좀 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이어패드 자체가 좀 크면 아무래도 귀 바깥쪽 전체를 덮어주기 때문에 잡폐 기능이 네, 좋을 수밖에 그래서 잡폐 기능 때문에 헤드폰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즈도 그렇고 특히 여름에는 밖에서 착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실내에서 음악 감상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답니다. 이 친구는 그런 의미에서 잡폐 기능도 괜찮고 저처럼 중저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여기 이 친구도 그렇게 비싼 친구가 아니어서 이것도 좀 입문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자신의 취향에 맞는 헤드폰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사용한 지 좀 돼서
처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한 주의문이 적혀 있어요. 참 친절하게 한글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설명문은 유럽 전기전자 기기 회수 시스템에 관련된 안내입니다. 라는 문장만 한글이에요. 한국인들은 전부 다 영어를 혹은 제2외국어를 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한 걸까요? 아무튼 그리고 구성품에 대한 간단한 그림과 설명이 적혀 있고요. 주의사항 및 어떻게 클리닝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관해서 적혀 있네요. 이쪽은 영어여서 그나마 괜찮은데, 뒤쪽은 일본어여서 처음에 보고 당황했어요. 선쪽에 비닐봉투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꺼낼 때 이미 다 뜯어버려서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오디오 테크니카 로고가 예쁘게 바뀌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휴대폰을 꺼내고 뒤쪽에는 특별히 뭔가 지금 선이 정말 길어요. 방에서 웬만한 범위는 다 닿을 수 있는 만큼 방 안에서 자유롭게. 지금은 전 사이즈가 이렇게 손바닥 보시면 헤드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귀를 다 덮을 수 있고요. 아까 저 친구랑은 좀 다르게 잘 벗겨지지 않을 것 같은. 뭐 진짜 가죽 아닐 테지만 합성 가죽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고가 멋있게 쓰여 있고 또 저 크래쉬인 거는 다르게
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아까는 플라스틱이라서 삐걱거리던 소리가 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늘렸다가 줄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워낙 헤드폰 사이즈 자체가 커서 웬만하면 이렇게 크게 늘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아예 안 늘리시고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그 헤드폰을 좀 관심 있어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요다 현상이라고 있어요. 요다 현상.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 아시죠? 요다의 그 두상이라고 해야 되나? 형태가 약간 둥글납작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외계인 느낌 난다고 해서 썼을 때 이쪽이 경사가 완만한 경우 그리고 이쪽이 튀어나왔을 경우 여기 이렇게 쓰게 되면 요다 현상이 좀 다른 헤드폰을 제대로 많이 써본 건 아니어서 뭐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좀 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별로 썼을 때 네,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더 중요하니까 무시하고요. 쓰면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늘어납니다. 네, 사이즈는 자유자재로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네, 좀 너무 프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네, 스펀지밥의 도움을 받아서 안녕 스펀지밥의 도움을 받아서 착용샷을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혀두고 이렇게. 귀엽죠? 근데 사람 얼굴은 이렇게 작을 수가 없으니까 대충 감안해서 들어본 결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저음이 많이 풍부한 편이고요. 그리고 선이 긴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에 사용하기에 좀 덥습니다. 쿠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재질 자체가 좀 더울 수밖에 없는 재질이고 뒷부분도 좀 두꺼워서 두께도 두껍고 넓이도 두꺼운 편이라 좀 야외에서 쓰기에는 좀 간단하지 않아요. 저처럼 실내에서 음악 감상하실 분들은 네, 좋습니다. 엄청 이렇게 음악 감상하실 때 신경 쓰는 부분들은 이퀄라이저 설정도 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도 이 헤드폰에 맞춰서 설정해서 되는데 좀 더 헤드폰의 기능을 뭐랄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음악 감상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이퀄라이저 설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소소한 건데 제가 정말 오래오래 쓰던
큐2를 바이바이 하고 아이폰 6S를 구매하면서 저의 착한 친구, 제가 막 선생님이라고 했죠. 저의 착한 친구가 케이스 선물해 줬는데 보시면 스페이스 그레이라서 뒷면이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이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안 보이더라도 좀 별로 두껍지 않은, 아이폰을 많이 가리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찾고 있었다가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인데 이 사이에 필름을 끼워서 사용하는 필름 케이스라는 걸 친구가 알려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이거는 그냥 친구가 센스 있게 넣어준 거. 슬프게도 이거 필름 선택할 때 제가 선택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봤을 땐 예뻤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로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랑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이거 그리고 정말 실망이었던 이거 그리고 더 실망이었던 이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감각적인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좀 굉장히 구린 느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뭔가 돈 주고 살 것 같은 느낌은 아닌 디자인. 카메라로 보니까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보면 아무튼 별로예요. 체크 안에 부분 색깔이 떼낀 회색 있죠. 그런 색이어서 좋게 했을 때 별로죠? 하나 벌렸어. 이 친구는 카메라로 보니까 좀 색을 그나마 예쁘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색깔은 약간 머스타드 색깔 있죠? 노란빛이 좀 선명한데 그렇게 막 밝은 노란색은 아닌 머스타드 색깔을 기대했는데 왠지 모르게 여기에 들어가 있던 회색이 여기에도 뿌려져 있어요. 실제로 보면 노란색 테이프 아시죠? 그 노란 테이프 딱 그 색깔이에요. 그 노란색 테이프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이제 되게 없어 보이는 느낌 나는 거 알죠? 그런 색깔이에요. 그나마 이게 지금 스탠드가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안녕. 그 다음에는 네 그냥 평범한 이런 느낌. 왜냐면 이거는 그 실버래 스페이스 그레이가 전면이 검은색이라서 제가 고른 거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네,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다는 거. 근데 이게 그나마 나은 거라는 거.
이거는 친구가 안 예쁘다고 빼라고 했던 건데 이게 예쁜 것 같아서 골랐거든요. 이게 제일 지금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귀엽죠? 시원한 느낌.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기분에 따라서 자주자주 바꾸고 싶고 또 케이스를 사기에는 좀 부담되는 경우에 요거 필름 케이스도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저처럼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아이폰 6 쓰는 소감은 네, 예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미 패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막 이런 건 너무 특이하고 좋아 막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이재훈 씨입니다.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되게 화면 보이는 영상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봐주시는 것만으로도.